안녕하세요. 형 안녕하세요. 오 연우야. 아이고 이렇게 또 다음 미션곡이 그 형님이 부르신 나와 같다면 걱정이 태산이죠. 조언을 이 노래가 형의 음색이 너무 짙어서 어떤 약속도 없는 그런 날에 가사는 좀 외워야지. 네, 아직 이게 뽑힌 지 얼마 안 돼가지고. 예. 나처럼 울고 싶은지 하지 마. 하지 마요? 거기는 하지 마. 아, 왜냐면 틀려 그런 거 같은데. 왜냐면 아 진짜 네. 너 지난번에 뭐 했어? 너? 미련했어요. 어. 그거 미련한 짓이야. 안 맞는 거야. 진짜. 근데 너가 목소리가 되게 이렇게 깨끗한데 착한 슬픔 같은 게 있어. 근데 이게 약간 그 동요 같은 느낌이 있잖아. 반주를 죽였으면 좋겠어. 왜냐면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. 마지막에 한번 쫙 질러주고 그대여 한번 쫙 그 단선으로 질러주고 내가 요즘에 밀고 있는 팔당 고음이 있는데 팔당 고음 그때 내가 항상 고민했다는 게 오로지 시작부터 무대를 떠난 날까지 최고음을 저는 우선으로 생각합니다. 그래서 팔단을 올려서 이렇게 그 하고 너 그대여 나와 내가 나가잖아. 나 진짜 긴장 안 할 것 같아. 끝나면 겸허하게. 근데 기사에 보니까 나가기 싫으시다고. 아 그게 아니라 네. 그게 내가 안 한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예능도 하고 이렇게 뭐 홍보를 많이 하잖아 되게. 네. 근데 나는 가수도 난 좋다고 생각했던 게 가수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거를 좀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. 보석 같은 가수들이 많은데 임재범 씨 같은 사람은 네. 얼마나 노래 좋아. 근데 네. 사람들 접할 기회가 그 사람 자체가 많이 안 하잖아. 네. 난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지 뭐. 형 만나서 조언을 구하러 왔는데 더 혼돈이 생겼어. 음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. 자신감을 보세요. 네, 네. 그냥 벼랑 끝에서 노래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네. 진짜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현실인 네, 것 같아요. 실제로 제 현실이에요. 벼랑 끝이에요. 저한테 보세요. 야. 누가 7이라는 걸 잊지 말고. 그 잊지 말고. 최대한. 폭발을 한번 해보자고. 알았어. 3위 하면 다음에는 한 6위로 살아남지 않을까 무조건 5위 안에 들어야죠.